안녕하세요. 이제 2강이 들어가네요. 네, 1강은 공부하신 거 얻으셨어요? 여전히 어렵다고요? 어떡해요. 저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하고 베트남어 어순이 달라서 엄청 힘들었었어요. 뭔가 말을 하려면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보다 했어요. 이 어순은 여기 있고 이 어순은 이랬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러실 거예요. 괜찮아요.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져요. 네, 제 경험으로는. 그러면 오늘 2강에 대해 뭐가 알아보냐면요. 베, 석과 람, 그리고 세 단어, 드머이, 그리고 회화, 허이, 더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요. 혹시 제가 초급에서 이거 제 베트남어 이름이거든요. 이게 초급에서